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소속 코치 네 분을 한 번에 다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 코치 신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 코치 최의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수 코치 오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수 코치 정민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레슨을, 동영상을 통한 레슨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트 레슨인데, 엘리트 레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야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직접 오시지 않고 뭐 레슨 등록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민우 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분의 투수 출신 코치분들의 구속, 변화구 이런 걸 좀 간단하게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네. 아, 은퇴한 지 좀 됐어요. 20년. 아, 이거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항상 강조해 20년. 데뷔가 2002년이잖아요. 네, 3년. 네, 2003년. 현대 유니콘스. 네. 우리 신동민 코치 이제 속구, 네. 기본적으로 속구, 그리고 변화구가. 네, 이제 커브하고 슬라이더. 커브하고 슬라이더. 네. 두 개뿐인가요? 아니죠, 체인저. 체인저. 네. 그럼 오늘 세 가지 다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속구부터 한번 쭉 보여주시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구종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구죠? 네. 오, 바로 100km 나오네요. 오, 111km. 커브부터 커브. 슬라이더. 직구. 오우. 체인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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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본 것 중에 신동민 코치 지금 제일 빨랐거든요? 구속이? 네. 어떻습니까? 받아보니까. 직구요. 직구. 직구. 안녕하십니까. 꼬꼬마 최 코치님, 최희혁 코치님 모셨습니다. 최희혁 코치님, 이제 대학까지 예. 야구를 하셨고, 아주 드문 언더핸드 투수죠. 예. 구종. 구종. 직구. 일단 직구. 슬라이더.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 체인지업. 업슛. 업슛. 네. 그렇게 네 개. 아, 네 가지인가요? 네. 아, 네 가지. 속구부터 한번 쭉 구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오, 119.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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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구나! 이분이구나! 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 움찔하게 됐네, 얘. 예. 체인저. 떨어지는 각도가 슬라이더랑 확 끼어있는 틀림이에요. 커브. 좋은 볼이네요. 직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공입니다. 무브먼트도 들었고 상당히 치기 까다로운 공이지만 좋은 공과 안 좋은 공이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좋은 공은 진짜 타자가 공략하기 힘든 공들은 정말 언더처블처럼 들어오는데 약간 좀 버리는 느낌으로 던지는 볼은 아예 빠져버리던지 밋밋하게 와서 맞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수호 코치까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수호 코치.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몸을 열심히 풀어요? 아, 팔이 좀 늦게 풀려가지고 와, 지금 큰일 났어요. 저기 저희가 그 신동민 코치나 최희혁 코치랑 좀 다르게 오수호 코치는 좀 몸이 좀 늦게 올라오는 그렇죠. 스타일이죠. 네. 좀 몸 푸는 시간이 좀 부족했나요? 많이 부족하죠. 저는. 많이 부족하죠. 구질이 그러면 일단 속구, 네. 포크볼, 커브,
커브. 네. 나중에 저희가 그 우수호 선수를 모시고 사회인이냐고도 포크볼 던질 수 있다 특집을 한번 할 건데 네. 오늘 한번 보여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공이 어떻게 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그 투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커브. 떨어지는 각도. 아. 포크. 아, 확실히 뚝 떨어지긴 뚝 떨어지네요, 볼이. 뒤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와 진짜 뚝 떨어지네요 볼이. 와 지금 포크볼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근데 아우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다음에 우리 정민호 코치 그 뭐 배터리 코치로서 네. 토스 블로킹부터 시작해서 프레이밍 또 타격 또 특집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